오늘이 호법 법회 날이죠. 예. 광자, 득자 큰 스님께서 호법 법회를 참 중요시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호법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큰 스님이 해 주셨어요. 23, 4년 전에도 제가 올라왔을 때, 일요법회는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메꼬 나갔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는. 그때 호법법회만 왔으면 스님이 이거는 내가 하마. 이래 하셨던 법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보에 호법법회 발언문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호법법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발언문 다 같이 읽었습니까? 안 읽었고. 그 다음에 전법 발언문 하는 것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아, 그럼 안 읽었다 하면 내가 또 요걸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무시하는 거니까. 예, 전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그럼 요건 제가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 여쭤보고 하려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요, 그러면 읽은 걸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럼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그 프린트 뒤에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이제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불광사뿐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 사찰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법무사에도 포교당 하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스님, 이 어려운 점 타개하는 방법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팔만 대장경 번역하고 있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이제 내려가서 해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오늘 그 프린트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지금도 거기에서 이거 특강하고 있는 중인데, 책 이름이 제일 앞에 그 제목 그 프린트해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요래 돼 있죠. 하, 요 불광에 요번에 호법법회 여기 딱 들어맞겠다 싶어서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요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 절에 야 이거 오늘 불광사 가서 해야 되는데 책 견본으로 하나 내놔라. 이제 그래, 하나 내보고, 스님 요가 가세요. 감히 주더라고. 그 지금 남은 거좀 얼마나 있나 물어있겠네. 그몇권 없습니다. 이래. 있으면 그거 살살 꼬아갖고 가오가 줄라고 했는데. 에. 자, 그게 뭔가, 책 이름이 본래 뭔가 하면은 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요거는 팔만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제목은 불설법멸진경 요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책 안에 경의 내용이 두 가지 경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법멸진상경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은 두 가지가 다 비슷한데 번역한 사람이 예, 책의 명칭을 갖다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책두 권을 다 이제 번역해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 법멸진경 가는 거, 요것을
우리말로 한글로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큰 스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도. 그래 여쭤보니까 아 제목을 이렇게 정해라 했기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남한테 맡길 필요 없다. 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 이 법은 우리 법이다. 그런데 요 내용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의 부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의 부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잘 간수하는 거야. 내가 잘 다듬는 거야.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명칭은 법멸진경해기 때문에 불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말이거든. 법멸. 내가 열반하고 난 다음은 차첨 법. 요것이, 요거는 무슨 법이냐. 내가 법문한 팔만 대장경의 경. 부처님 말씀한 거는 경이라고 그럽니다. 경 그걸 한 대 모아난 경을 경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집을 경각전 이렇게도 하고 경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법문하신 법과 법문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행동하시면서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법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행동으로 해가 보려준 내용이 많습니다. 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비구 비구니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하셔서 이룩된 율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는 경법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예. 경법과 율법이 멸 소멸해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 요렛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날이 비가 안 오고 마르면은 가물음이 왔다고 그러죠. 가물 때 콩을 심어 놓으면은 콩이 사기 터가 나는 것이 아주 드물게 안 납니까? 가물음에 콩 나듯이 콩이 호떡 호떡 난다. 경상도 말로 그러죠. 나는 처음에 호떡이라 가길래 호떡이라 간 줄 알았어. 그래 드문드문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멸해버리고 위에 지키는 사람은 드문드문 있다 요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드문드문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바로 계율을 지키면서 대중 쪽에 사니까 대중 속에 대중이 100명 같으면 99명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부처님 계율대로 잘 지키면서 수행하면서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부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에 한 명도 부족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도 거기에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자꾸 그런다고 오래 사나? 그런다고 뭐가 좋은 게 있나? 자꾸 옆에서 송곳 가지고 찌르는 거야. 무슨 송곳? 눈에 보이지 않은 말의 송곳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또 모이면 저까지 모이면은 그 사람 욕한다고 거기에서 떡을 만들고 있어. 무슨 떡? 숙떡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살 수가 없어가 자동적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오는 가지고 지금 제가 6월 13일 날 초대받아 가지고 그냥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을 어디서 범어사에서 합니다. 아이고 멀다.
왜? 거기에도 1년 내내 다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어느 포교당에 언디에 스님 꼭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내일 또 잡히 또? 그러니까 잡혀 있는 거 그걸 무시하고 여기만 있다가 하면은 나는 이제 진짜 욕 얻어먹어. 왜?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지호스님이다 하는 평이 있는데, 아, 지호스님도 다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같다 이래대 보면 이제 지호스님 이제 끝장났어. 예. 네. 그래 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산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사람을 여기는 경에는 표현을 보살, 영각, 성문은 떠나게 된다 요래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법문하신 경이 법멸진경이고 법멸진상경이다 경전에 요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경으로 딱 그러면 뒷말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딱! 예, 네, 그래요. 이러면 어떤 신도님들은, 아이고, 스님, 테레비 코미디에 그거 나가도 괜찮겠다, 이러는데, 코미디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어. 너무 이거 부처님 말씀이 보니까 재미나고 나도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부처님 옆에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스님을 뵈면 은사스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행을 지켰거든요. 은사스님이 계행 지키는 걸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말은 많지만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스님이 참 그때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참 밥도 잘 못 잡숫고 지어야 예 밥을 입에 떠여면은 그게 밥이야 이거 모래알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그런 걸 조금씩 느껴. 연세 드신 우리 노보살님 그렇죠? 그 맞아. 나도 거의 20대 30대 40대는 그런 거면 왜기 밥 냄새만 나면 입에서 그냥 도로락고 막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밥 냄새 나가면 아 벌써 밥 때 됐나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요래했는 거라. 그 얘기를 만일에 요 책을 준비해가 볼락하면은 우리가 요 책을 인쇄를 하자고. 불강사 맡기지 말고 신도들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해가지고 신도들 다 요게 그걸 요 책에 요게 서문에 고래 동참한 사람 다 불명하고 성명하고 이름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의 불강회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했다 자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 제가 얼마나 기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제목 하는 것도 이것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역경원 초대 원장이었던 운어큰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스님 이거 범이 글자로가 번역을 하려고 하기에 부처님 법이 소멸한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뜻으로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래 하면 놔두 봐라. 한 3일만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되면은 너한테 그냥 안 되겠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되면 내가 한글로 써가지고 너한테 줄게 하면서 3일 후에 역경원의 스님한테 이제 가니까 그때가 내가 봉헌사 있었거든요. 지금 뚝섬 봉헌사 그때가 뭐 영동대교라든지 뭐 뚝섬으로 지내야 되는 큰 다리 있죠? 그 다리 없고 그때 배 타고 지났어요. 겨울에는 그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돌로 몇 개 들고 갑니다. 탁 던져가지고 안 깨지면 걸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옛날이라
그 옛날이라 하는 것보다도 삼국시대 때 내가 그 역경사 되기 위해서 연수하고 살았어. 그때 스님이 딱 지어준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길래 그래서 그냥 막 가사상도 아니고 이거 받아러 이제 스님 방에 갔다가 우리 번역하는데 그 우리 개인 방에서 번역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그러기니 너무 좋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불광사 이런 사태를 일어날 줄 알고 이거 지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경 두 가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것만 핵심만 뽑아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경의 제목이 이런 뜻으로 제목이 지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제라고 합니다. 풀어 헤쳐가지고 요점을 뽑아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앞에 해제한 거 그걸 복사를 해가 와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주보 그 뒤에 다 호직해서 찍어가 드리라 했는데 그거 다 받았습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아이고 여기 진짜로 호법법회에 딱 맞는 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다고 하는 저 생각은 드는데 난조 다 읽어보시고 내가 뭐 여쭤볼게요. 우리 호법법회 이것이 아주 적당합니까? 이래 물으면은 그냥 안 하더라도 예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읽으면서 그 한문하고 어려운 단어는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여기 12시 10분쯤은 마치라 했는데 아이고 여기 지금 이제 11시 50분이다. 이 시계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시계 고장났다고 그래요. 일본 시계하고 한국 시계하고는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한국 시계는 똑딱 똑딱 요래 가거든요. 일본 시계는 또이도딱 또이도딱 요라거든요. 배가 시간이 늘어나. 일본 교포들인데 한번 와가 스님 웃음 소리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그 일본 시계하고 한국 시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교포들이 얼마나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스님 일본말 하나 할 줄 압니까? 모르겠네. 에? 안다. 그러기네. 뭐합니까? 하길래 내가 그랬어. 오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려야 되는데 다 못 해드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스미마셍. 이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일본어 자격 있다 그럽니다. 아이고 참 나도 웃겨. 자, 불설법 멸진경 해제하는 거는 전체의 내용을 풀어 해체가 요점만 일단 드러낸다 요 말입니다. 이 법 멸진경은 보적부 하와 열반부 전권이라 하는 팔만대장경 거기 편집된 팔만대장경이 한문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아주 두권되기 50권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데 그 합본되어 있는 대장경 제12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역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경이 이제 요런 게 많습니다. 누가 번역했다고 하는 걸 갖다가 팔만대장경에 거기에 목판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요것을 누가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없이대가 있습니다. 우리 역경원에서 한글 대장경 처음에 표지가 빨간 표지로 해가지고 할 때는 누가 번역했다는 말을 안 넣습니다. 단, 이 번역한 책임자가 누구냐? 역경원장 은어 스님이라 하는 이름 그거만 넣어놨고, 은어 스님이 번역했다 하는 그걸 안 넣습니다. 거기 빨간 표지로 된 1차 팔만대장경을 완간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만들어가 출판한 책은 고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에 2차적으로 그 책이 너무 두꺼운 거는 두껍고 얇은 거는 좀 얇고 하기 때문에 요걸 일률적으로 부담 갖지 않게끔 얇게끔 편집하자 해가지고 표지가 까만 표지로 해갖고 요사는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책을 번역한 경을 번역한 스님의 이름을 꼭 넣어놨습니다. 만일에 이걸 읽어보다가 의심이 나면은 이 스님한테 연락해갖고 이 뜻이 어떤 뜻이냐고 물어보게 하자. 또 팔만 대장경 목판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연대수를 찾아갖고 우리가 논문도 쓰고 합니다.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가 번역했는지 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되어 있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이 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구이나 갈국에 계실 적에, 구이나 갈국이라고 요래놨습니다. 이게 범어를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하자니까 구이나 갈국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갖다가 부처님 열반하시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행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3개월 전에 어디 계셨느냐, 돌아가신 모습에는 인멸 뭡니까? 어느 성에 있다 합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인멸 잊어버렸구나. 연세가 더세가 잊어버렸다. 인멸 구시라성, 구시라. 스님들이 그냥 저 기퉁이 며칠 앉아가지고 저거지 구시렁구시렁 이야기한다 이러면 이 구시라성 안 잊어버립니다. 나도 외울 때 그래요. 스님이 비 맞으면 처마 밑에 써가지고 구시렁거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 나왔나 하면 비 맞은 중거지 왜 구시렁거리냐고 이랍니다. 내가 그것도 이야기 나온 걸 어원을 이야기해 시간 있으면 해줄게. 여기는 구시나 갈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시나석입니다. 그 구시나 갈국에 계실 적에 이제 열반하신 모르면 거기 가서 이제 여생을 보냅니다. 여래께서는 3개월이 지나면 열반에 드시게 되어서 이 말입니다. 이제 그 3개월 전에 이제 법문했다는 내용이죠. 모든 비구와 모든 보살과 한량음 대중들이 부처님 계신 처서에 와서 구시라성으로 와가지고 부처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법문해 주십시오. 이 법문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땅에 머리를 조아렸는데도 그기네 여기는 일단 왔으니까 어른한테 절하는 겁니다. 오체토지 절하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고요하고 평안하며 묵묵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광명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편찬해가지고 계시갖고 기운도 없는데 그 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빠르다고 합디다. 지난번에 법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스님 KTX 타고 오디만은 그거 닮았습니까? 이랍디다. 젊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비행기층도 빨랐어요. 그래 있기네 책 찾으려고 하니까 찾았는데 뭐 벌써 다음 줄에 가 하더랍니다.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지금은 혈기가 좀 죽었어. 아이고,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그래 참자 이란다. 말해봤자 내가 기억이 없는데 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안한 존자가 안하니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꼭 어른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광명이 앞과 뒤로 법을 설하실 적에는 위실력의 광명을 드러내셨는데 지금은 대중이 모였는데도 광명을 다시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아란 존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법문하실 때마다 선정에 들어가지고 탁 있으면 몸에서 전체 광명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거는 두광이라큰 납니다. 부처님 머리 뒤에 동그리하게 이렇게 조각해놓은 게 있죠. 저것이 두광입니다. 머리에서 나는 광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광명이 나는데 후광이라고 하는 게 납니다. 후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아마 부처님 뒤에 그거 밑에 이렇게 또 밖에 이렇게 넓게 된 거 있죠. 뒤에 저거는 몸에서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광명입니다. 후광입니다. 그러면 후광 뒤에 나오는 광명은 후광인데 앞에 나오는 광명은 그만 정광입니까? 이래 묻더라고. 정광 앞전자 빛광자 앞에 나오는 광이 정광입니까? 그래서 내가 형광등이다 이랬어. 거기는 옷에 들어가면 불상 모셔놓고 불상 위에 형광등 피났죠. 그래서 그 형광등이다 이랬어. 아이고. 오늘은 호법날은 진짜 웃으면서 부처님 법을 지키나가는 걸 공부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법문 들으려고 앉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면 그게 안 되잖아요. 허리하고 엉덩이 안 아프죠? 예, 저 위에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안 아프죠? 아유, 내가 이래서 기분이 좋은 거라.
여기 올라가고 일진문에 저 들어오면은 걱정이 벌써 더 어깨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는데, 우리 불자님 뵙고 부처님 경 재미나게 웃으면서 공부하니까 이랬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없어. 그게 그게 뭐냐 하여튼에 약국에 감춰같이 몸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광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튼에 이제 예?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광역한 마음의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을 발산하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아란 존재가 왜 항상 법문하시려고 하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두강, 후강,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온 건 아까는 형광등 이라고 했는데, 형광등이야 이거 뭐냐 하여간에 백호상 광명입니다. 백호산 광명은 여기 두 눈썹 사이에 광명, 우리 여기 보석 박아 놨죠. 그런데 절에서 스님들이 여기 형광, 여기 미간 백호산 여기에는 보석을 박아 놨습니다. 고일의 주지 스님이 절대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 하면 헨 주지 스님이 어느 날 아침에 나와 있긴 해. 부처님, 여기 미간 백호산에 빠꿈하더랍니다. 그기네 거기 보석이래 카이기네 거기 빼가 가버리는 기라. 누가? 밤에 오는 신도가? 그기네 밤에 오는 신도를, 신도를 절에 오니까 무조건 신도입니다. 그럼 신도가 이거 뭐냐? 하이기네 밤에 오는 밤손님이 욕하는 거라 이제. 그기네 그 뒤에 또 나쁜 말로 하면 듣기 싫으니까 밤손님이. 예. 그기네 반드시 까닭이 있으리니 그 뜻을 듣고 싶습니다. 광명이 나야 되는데 광명이 안 납니다. 부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란 존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증가 같은 부처님의 기력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자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세인은 상자를 은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세 번까지 물으니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묻습니다. 한 번 물어가 대답하면 좋은데 두 번 물어도 또 답 안 하신다. 그냥 답 안 하고 계시니까 뭐 어쩌고 계시겠나 내 혼자 생각해보니까 그냥 입맛 다셨겠지.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반한 뒤에 법이 소멸하여 없어지랬고 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라 불광의 이 법은 영원히 광명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 형제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자. 이 말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지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공부하려고 하는 길로 바람지고 이제는 잘 운영해라. 나는 내 공부하러 떠난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일주문 앞에서 소리 안 들고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 또 오십시오. 그 우리 불자님들이 나한테 환송을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든 내가 생각했던 욕심은 다 놔버리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예. 나는 사제님들이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아이 나 얼마 안 먹었습니다. 내가 띠로는 돼지띠라고 그래. 예? 이제 기력이 풀풀 솟아날 정도는 알거든. 예? 그 돼지띠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 숫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둘이라. 그 이런 둘 안 보이죠? 어디 가면 나 몇 살이에요? 가면 난 52이다 이캅니다. 20년 깎아버려. 어릴 때는 자꾸 나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자꾸 내가 니라. 아이고 스님 왜 52이냐고 계기니. 내 마음의 나이가 52이다. 이제 요랍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거든. 이렇게 할 때에는 다섯 가지 극악무도한 중재가 일어나서 세상이 탁하여
마군의 도가 치성하게 일어나고 마군이 사문이 되어서 나의 도를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리라, 요 말입니다. 바른 생각 가지고 출가할 때 무엇 때문에 출가했나 하는 거 그거 한번 돌이켜보자 나니랍니다. 세속의 의상을 입고 여기 뭐냐, 낮에는 중 같은데 밤에는 중이하는 옷을 입고 있구나. 봐, 저쪽에서 맞지 가는 거 있대. 율문에도 부처님께서 그런 내용의 법문을 하셨어요. 법이 없어질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가사와 오색의 옷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살생하고 맛을 탐착하며 인자함의 마음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리라. 부처님이 오늘을 알고 하셨어, 법문을. 이때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하니 정진하여 공덕을 닦고 일체 중생을 공경히 대하여 사람들의 본받을 바이고. 누가? 보살 영각 성문들은 벽지불은 그렇는데 평등하게 교화하여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늙은 이를 염려하니라. 진짜로 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대중처소에 있으면서도 이 말입니다. 공공하고 재앙에 빠진 이를 양육하며 항상 경쟁과 승상을, 부처님 불상을 불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받들어 섬기게 하느니라. 부처님에게는 절을 해라. 아무리 못하더라도 삼배해라. 더 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의 참회를 백팔배해라. 만배해라. 천배해라. 삼천배해라. 이러면서 이끌어주는 바른 스님이 보살영각 성문들이야.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보살영각 성문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공덕을 짓고 의지와 천성의 선행을 생각하여 남을 침해하지 않으며 자기의 몸을 버려서 만물을 구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인욕하고 인화하리라. 사람과 사람이 반목을 가지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살영각 성문이다. 여러 불자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사 이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 마군이 들린 비구가 다 함께 시기하고 비방하여 악함을 드러내며 생각을 잘못 일으키는 출가자는 이렇게 한다, 요 말입니다 지금. 배척하고 물리치고 내쫓아 부처님 도량에 머물 수 없도록 보내리라.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법문을 잘 듣고 꼭 호법하라. 광자득자 큰 스님께서는 호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었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법멸진경이라, 법이 소멸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전부 다 합니다. 출가인이나 재가인이나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보살과 벽진로가 아란히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마군이 들린 비구들은 스스로 함께 도덕을 닦지 않느니라. 마군이가 들리기 때문에 비구에 받았다고 해서 옳은 비구가 아니고 무슨 비구냐, 가짜 비구다 요 말입니다. 어떻게? 낮에는 보니까 성복을 입었는데 밤에 보니까 속복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문을 하였기네. 스님 그 법문은 나 신도한테는 꼭 해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대답해서 그거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킬게 이랬습니다. 꼭 지키겠다 하면 내주기. 내 오늘 이거 이 책과 법문하는 거 내가 거짓말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절은 비고 황폐하여도 수리함이 없고 점점 허물어지고 무너져 다만 재물만을 탐착하여 쌓고 모아 복덕을 짓지 아니하며 경작한 물건은 판매하고 노비를 부리며 산 숲을 불태워 묻 생명을 상처 입혀 해치며 인자한 사람이 없고 산의 종은 심불하는 사람들은 요 말입니다. 심부름한 사람들은 비구가 되고 또 심부름하는 여자는 비구니가 되어서 도덕이 없으며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비구가 되고 나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동을 하며 신도님들에게 무엇을 올바로 가르쳐 주겠나.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힘이 없지만 가슴을 치면서 법문하신 거 아니겠나.
번역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음탕하고 혼탁하여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서 도덕으로 하여금 열게 하고 도덕이 작고 약하게 하고 열게 하고 함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 때문이니라.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으면 아 내가 바른 생각 가지게끔 더 수행해야지 하면서 선방에 들어가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친다고 하면 그 스님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한순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회하고 고치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그 스님도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기들은 제가 진행가 이거든요. 아,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도를 의지하여 사문이 되기를 구하지만 부처님 계를 받아야만이 스님이 되는데 그래 하지만은 계율을 닦지 않고 보름날과 금음날에 비록 계율을 외운다고 하지만은 실증 내어 답답하고 게을러서 법을 듣지 않느고 계율을 외우는 날 포살하는 날 해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살하기 싫어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는데 가야산 등산하러 앉아 둘이서 갔어. 그런데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흔적이 없어. 그러기는 해인사 뒤에 가면 우리 스님들이 앉아가 참선마다가 다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축구하라고 축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축구장에 이제 다 포살하고 난 다음에 축구장에 그 가니까 축구장 한복판에 어느 스님이 거기에 콩태자로 누워있어. 콩태자로. 큰대자가 아니고. 큰대자로 누워있는 거는 여자고. 글자 단단히 보면 알깁니다. 콩태자로 시키는 남자라. 큰대자는 요래돼가지고 여기 큰대자인데 콩태자가 아니고 글태자는 요래해가지고 밑에 여기 점이 하나 붙었어. 요 점이 무슨 점이냐? 웃고만 지나갑시다. 누구가 있어? 그래서 가보니까 포살에 참석하지 아니한 스님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놈을 끌고 와가지고 큰 방에 불을 떼고 그 어떤 저쪽에 솜잎을 덮어가지고 또 매주스를 낳고 콩사다 난 거 콩가마를 풀어가 그 콩에다가 묻어놨어. 콩에 묻어놔야만이 사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박혔을 때는 몸에서 그 얼음기를 뽑아내는 것 중에 최고가 매주콩입니다. 아이고 좋은 거 배웠죠? 또 뒤에 말이 많은데 요 하고 시간 있으면 할 끼고 내가 이야기 보따리라. 율장의 앞뒤를 대강 생략하고 다 말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포살하면서 거기에 포살하는 거 읽는 게 아니십니까? 그걸 보니까 옛날에 스님 처음 모시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좀 길었는데 아 그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거 뭐 한 11개인강 요래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제가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경전율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내가 그것도 특강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경전에 껴 있는 걸 바로 공부하고 그걸 독송을 하더라도 바로 해야 된다. 바로 알아야 돼. 바로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을 외우고 익히지 않으며 설사 경을 읽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자의 구절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합당함을 위하여 억지로 옳다고 말하며 마음이 밝은 이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교만만을 높여서 명예를 구하느니라. 안에 원문에 다 내용이 있는 걸 요점만 뽑아갖고 지금 해제 서문에 썼습니다. 허망하게 우아한 걸음걸이를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바라느리라. 이러한 여러 마군의 비구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어디에 가느냐?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갑으로서 가는 것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오욕제 속에서 아기와 축생을 거치며 아기 몸도 받고 축생 몸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지옥만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천상에 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정각을 깨달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를 깨달은 분의 힘을 빌린다고 하면은 아기에 빠져있는 몸이 당장에 높은 그 축생의 경지나 사람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가 기도 들어가야 될 기도가 뭡니까?
백중기도죠. 백중기도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원하는데 목련존자가 부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살아생전에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계신지 계시는 걸 알면은 나쁜 그런 삼업도에 빠졌으면은 그분을 제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의 힘으로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 그 위신력의 힘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다 하는 그 곳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항하사급을 지나 제가 다하여도 결국 변방의 나라에서 삼보를 뵐 수 없는 곳에 태어나리라. 법이 멸하려고 할 때에는 여인들은 정진하여 항상 공덕을 짓지만 이 경에 나옵니다. 남편은 가지 마라 그 절에 그 뭐 배우러 꼭 가라 갑니다. 부인은 아닙니다. 아내여 나는 스님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법당에 부처님 존상이 계시는데 부처님 존상에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 존상에게 내 우원을 빌려갑니다. 남편 보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 지키느냐 하면은 보살님이 지킨다. 우바이가 지킨다고 경에 나옵니다. 우바이 복사하면 치야지. 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인기 올라갑니다. 우리 보살님들 인기 올리려고 내가 이 경 옛날에 번역한 것 같아. 자, 남자들은 게으르고 교만하여 정법을 행하지 않고 뭐 하나 나옵니까? 그대로 아래 원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님은 스님 보기를 못 쓸 인간을 본 것 같이 하고 계행 안 지키고 나쁘게 하니까 그거 뭐 쓰레기 같이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그 글자로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내가 못 쓸 인간이라고 열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면 번역하는 나도 쓰레기 아이가 싶어서. 신심이 없느니라. 법이 장차 아주 없어지려는 때에는 모든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늘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비를 하늘의 눈물이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고 전염병이 기운이 유행하여 죽는 사람이 많으며 백성들은 고생하며 고을의 관리들은 형벌을 혹독하게 적용하리라. 술가인으로서 바로 지키지 않으니까 관리들까지 벌을 준다 요 말입니다. 정도를 따라지 않고 모두 어지러움을 절교하여 악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며 선한 사람은 매우 적어지나니 혹 하나이거나 혹 둘을 헤아릴 수 없을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헤아리려고 하기는 혹은 한 사람이든 혹은 두 사람인지 요것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세월이 다하려는 까닭으로 해와 달은 점점 짧아지고 사람의 수명도 점점 짧아져서 만살에 머리카락이 휘어지며 남자는 음탕하여 정력이 다하여 젊어서 죽기도 하고 요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순까지 살기도 하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을 짓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 사람이다. 남자의 수명은 짧고 여자의 수명은 길어져서 왜 보살님들이 우바이들이 남편이 이야기해도 부처님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지 그 절에 스님이 있기 때문에 그 스님한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공덕으로 여자분들은 목숨이 길어진다 이랬습니다. 첫날 금강경 제가 법문할 때 그랬죠.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31살까지 사는 가본데 금강경을 독송해가지고 60배로 62살까지 살았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예, 또 길어져서 이런 여든 아흔 혹은 100세까지 이르기도 하느니라. 홍수가 호련히 일어났음 마침내 기약할 수 없는데 일어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안 믿는다 요 말입니다.
중생들의 많은 부류들은 기하고 천함을 묻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서 이리저리 물에 휩쓸리다가 물고기와 자라의 먹잇거리가 되느니라. 이때 보살 벽집을 알아하는 올바로 공부하던 사람이 대중 속에서 축출이 돼가지고 산속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을 보살 연각성문이라고 이렇게 알아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마군들에게 쫓겨나서 대중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삼성은 요 삼성이라고 하는 건 보살 연각성문을 갖다가 단어를 이렇게 내가 썼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복덕의 땅에서 편안히 머물러 자신을 지켜 기쁘고 쾌활하게 여기며 수명을 연장하고 모든 하늘이 호의하고 보호하여 월강동자가 세상에 나와서 이기 바로 칠성 열애부를 모시는 분이 좌우보채의 월강동자 일광동자가 있죠. 이렇게 된다 요 말입니다. 나오면 서로 만나서 함께 나이도를 일으킬지니라. 바로 칠성의 그 뜻을 받드는 동자들이 월강동자 일광동자가 이렇게 공부하는 보살연각성문 올바로 수행하는 불자들을 도와가지고 부처님 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느냐, 칠성신앙이 일어납니다. 또 이 시간이 있으면 칠성신앙이 돼서 약사여러분이 또 가르쳐 드릴게. 야, 많이 들었어. 경전 번역 다 했어 내가. 사람의 수명이 52세일 적에 뭐가 있느냐, 수능엄경과 반주삼매경이 먼저 변화하여 사라지고 수명이 사람이 52살까지 사는 사람이 최고 많다카는 그때에 이 수능엄경이 세상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주삼매경이 없어진다. 왜 수능엄경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참선을 하다가 마구니가 일어나면 그 마구니들을 퇴치하는 방법의 내용을 부처님이 법문의 내용이 능음신주라고 하는 게 그게 들었습니다. 그걸 외우면 공부하는 스님에게 다가오는 마구니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되가 이끌려갔던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란존자가 그 신통력에 의해가지고 붙들리가가지고 파괴할 뻔했어. 그것도 있으니 또 그것도 있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2부경을 찾은 뒤에 다시 없어지며, 12부경이라고 하는 거나 팔만대장경을 12등분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뜻으로 나눠가지고 구별해난 것이 12부분으로 나누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12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여 문자를 보지 못하고 사문의 가사는 저절로 흰색으로 변한다. 사문의 가사를 입은 이 가사 입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흰옷 입은 사람이 밖에 안 보인다. 흰옷 입은 사람은 속인을 흰옷이 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 입고 먹물옷 입은 사람을 수행자이기 때문에 흑이라고 합니다. 또 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법이 멸하는 때에는 나 기름이 다하는 등불과 같다 요랍니다. 기름이 다 타고 없어지면 등불이 나중에 우회됩니까? 소멸하죠. 그래서 법 멸진경핵의 멸진, 멸해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요 비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미륵보살이 성불하는 그때에 천하는 태평하고 독한 기운은 소멸에 제거되고 비는 고르고 알맞게 적셔주어서 오곡이 무성하며 수목은 장대하고 사람은 키가 8길이며 모두 수명은 84,000세이며 중생이 바람일을 얻은 사람은, 여기도 바람일이 나옵니다. 광자득자 큰스님께서 마하반냐 바람일 분명히 나옵니다. 바람일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 다 법문 듣고 아시니까 요거는 또 그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중생이 바람일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려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누구? 다음에 태어나실 미륵보살이 오면은 그때는 법이 이제 차츰차츰 일어나가지고 된다. 아나나, 아란이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이제 요래 법문을 부처님에게 듣고 부처님에게 이제 잘 들었다고 하면서 말해,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그럼 지금
저한테 법문해 주신 부처님의 이 경을 이름을 뭐라고 정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밑에 나옵니다. 그 또 두 번째 또 아란 존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경을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요래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법멸진경이라고 이름하니 일체 세계에 널리 선포하여 분별하게 하라, 공부하게 하라, 요 말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고 이 뜻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게 해라. 공덕이 한량 없어서 이 경을 읽으면은 공덕이 한량 없어서 그 수를 헤아려 일컬을 수 없느니라. 사부 대중 제자들이 이 법멸진경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실망하여 탄식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 어느 때 열반하실지 모르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 가슴에 답답하겠습니까? 모두 위없는 성스럽고 참된 도의 뜻을 바라여 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부처님 말씀 이 법문을 들은 대로 우리가 바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편히 쉬십시오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 멸진 상경은 시간이 없습니다. 10분까지 해도 괜찮다 하는데 지금 20분이 됐으니까 10분 지났으니까 내가 시간 못 지킨 지호스님이 됐으니까 못 지킨 거 뭐 더 못 지키면 어때? 이렇게 하면 더 나쁜 사람이니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진짜 법 지키세요. 호법 그냥 호법이 아닙니다. 일요 법회 할 때보다도 더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 경을 하나하나 법문을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이 경 강의 다 하는 타기 전에 이 불광사가 정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나 웃으면서 내가 그래 이래하고 공부하러 가만 좋겠나 하는 게 제 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가고 집 좀 지키면 어떻겠나 하셔도 진짜 제가 효자 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진짜 효자는 살아생전에 살밥 해드리고 고기 반찬 해드리고 이런 것이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고 진짜 효도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놓았는데 스님이 돼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부모는 알고도 자식을 위해서는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부모거든요. 그런 부모를 더 좋은데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공부에서 내 마음 밝혀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혹시 사람 몸 받아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놓은 자식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식은 부처님 공부에서 마음 깨달아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아와가지고 나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출가한 내가 천도제를 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빨리 천상에 태어나서 나와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나. 이것이 바로 제가 출가하는 원뜻이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출가한 스님이 접니다. 이 호법이 어떤 뜻이라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로 법회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호법이라는 법은 뭐냐? 경전의 법과 경의 법과 유로의 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혔는데 그 등불은 기름이 다 타고 나면 그 등불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신사 청신녀 신남신녀 우바세 우바이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 불광사 광자득자 큰스님께서 일으키신 이것을 영원히 찬란한 불광이라고 하는 광명의 빛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고 법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